안녕하세요.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 건축 장인입니다. 어쩌다 보니 다양한 건축물들을 짓고 있네요. 오늘은 출시 한 달을 앞둔 디아블로4를 기념하기 위해 디아블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디아블로2의 액트4 마을인 혼돈의 요새를 만들 겁니다. 별다른 설계도 없이 그냥 스크린샷 한 장 보고 만들 거예요. 6시간 28분 동안 만들었고 원테이크로 찍었습니다. 저는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의 모든 컨텐츠를 소비했기 때문에 건축을 위한 통나무 치트키를 쓰고 진행했습니다. 위치 선정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경회로가 있는 쌍둥이 호수 아래쪽으로 했어요. 스크린샷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림이 나옵니다. 기둥 하나당 통나무 기둥 하나로 치고 지으면 계단 아래쪽은 7x13개의 기둥이 필요하고요. 계단 위쪽은 9x13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 위쪽과 아래쪽에 단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집안 자체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통나무로 집안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요새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바닥 지방과 담벼락의 높은 부분을 1대1이라고 여기고 깊은 밤까지 계속 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틈날 때마다 집안 옆에 방어용 구조물들을 지을 생각이고요. 오늘은 일단 본체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면 쪽은 어차피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을 덮을 필요가 없고요. 수면에서 1층 높이, 즉 요새의 바닥면이 되는 곳은 꼼꼼하게 덮어줍니다. 짓다 보니 계단 아래쪽과 계단을 먼저 짓고 그 다음 계단 위쪽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정문은 끝이 뾰족한 아치형으로 생겼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끝이 뾰족한 삼각형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담벼락을 둘러주면서 벽면을 채워줍니다. 계속 짓다 보니 정문에서 평원 외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짓고 싶더라고요. 곡선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느낌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계단 양옆에 설치되어 있는 모닥불도 구현해주잉?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의 영토에서 기분 나쁘게 삿대질하는 꼴이 방구석에서 냉철한 척 뭐라도 한마디 남기는 게 인생 최대업적인 몇몇 악플러 느낌이 들어서 바로 샷건으로 날려줍니다. 다시 모닥불을 구현하고 보니 얼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계단 아래쪽 자멜라와 할부가 있는 공간을 지어줍니다. 지붕이 사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4분의 3짜리 통나무로 기둥을 세워주면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할부가 있는 쪽은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 구현이 어렵네요. 겹쳐짓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꺾어지는 부분은 평평한 지붕으로 그냥 짓고 나머지 부분만 사선으로 지어줍니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여서 괜찮을 것 같네요. 치트 중에 건축물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 하나 알아내서 적용하기 귀찮아가지고 저놈들이 때려부신 곳들을 오수까지 해가면서 지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받기 위해 집안 부분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메워줍니다. 상당한 노가다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저놈들과 멍청한 버지니아가 못 들어가게 꼼꼼하게 둘러줍니다. 자, 아래쪽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제 계단 위쪽을 지어볼게요. 계단을 실제 혼돈의 요새와 비슷하게 지어두었기 때문에 계단 높이에 맞춰서 위쪽 바닥 높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중간중간 수시로 요새 한 바퀴를 돌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식인종 떼놈들이나 돌연변이 외놈들이 별다른 소리도 안 내고 제가 기껏 만든 건물을 복구 불가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요. 위쪽 바닥면까지 완성했어요. 이제 똑같이 기둥을 두르고 벽면을 채워줍니다. 다행히 위쪽은 구현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충 골조들을 쌓아놓고 보니 정문 쪽에 있는 계단 쪽이 허전해 보여서 스샷에 있는 암석같이 생긴 녀석들을 4분의 1짜리 통나무로 구현해줍니다. 그냥 대충 느낌만 나게 박아주면 쉽게 끝납니다.
위쪽 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회랑은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기둥보다 4분의 3 정도만 더 높여서 쌓고 그 가운데 통나무 하나짜리 기둥을 세우면 얼추 비슷한 느낌의 지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한 대로 진행했더니 별 무리 없이 지었네요. 지으면서 1층 공간에 박혀있는 기둥들을 뽑으려면 양끝에 버팀목을 설치해 주어야 지붕이 무너지거나 기둥이 안 뽑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어쨌든 지붕까지 모두 완성.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금 꾸며줄 건데요. 담벼락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비슷하게 4분의 1 통나무를 세워주고 벽횃불을 수샷과 같은 위치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1층 정문 입구와 2층 계단에도 모닥불같이 생긴 화로가 있으니 같은 위치에 만들어줍니다. 근데 비가 오면 계속 꺼지기 때문에 모닥불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서 모닥불인 척 벽횃불을 같이 설치해줍니다. 자멜라와 할부가 있는 뒤쪽 공간도 은은한 빛이 내부에서 새어나오니까 안쪽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벽횃불을 달아주면 끝! 마지막으로 NPC처럼 보이도록 갑옷 보관함을 곳곳에 지어주면 오. 그리고 갑옷을 전부 뼈갑옷으로 바꿔주고 해골 몽둥이를 들어주면 나름 네크로맨서 느낌이 납니다. 진짜 네크로맨서 같은데? 근데 제가 언제부터 젊은 흑향이었을까요? 분명 60대 넘어 보이는 백인 노인이었는데 폐기물인가? 아무튼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의 혼돈의 요새가 지어졌습니다. 원작에서는 티리엘이 지었으니 제가 그럼 티리엘? 아, 그래서 젊은 흑형으로.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옛날 아파트 페인트색 마냥 색감이 좀 구리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줍니다. 디아블로4 출시를 앞두고 각종 소식들을 전해드려야 하는 와중에 남들은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홀로 건물을 짓고 있는 핵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